제 건데. 네, 안녕하세요. 한길 한방병원 카페 초록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아? 한길 한방병원 강사. 아. 손은 못 흔들겠어. 안녕하세요. 한길 한방병원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 한방병원 카페 초록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윤호라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한길한방병원에 바리스타가 된 계기는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공고를 보고 처음에 넘어왔다가 아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었죠. 근데 그 뒤로 병원 안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뭔가 많이 바뀌긴 했었습니다. 제 바리스타로서. 먼저 그냥 일반적인 고객이 아니라 자기 상황이 힘든 환자분들에 대한 처치나 아니면 음료들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실제로 이전에 부산의 모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흔히 이제 병원에 보이는 그런 구내 카페처럼 좁고 그냥 말 그대로 카운터만 딱 있고 앞쪽에 조그마한 테이블만 있고 정말 그냥 앉기만을 위한 기능적인 공간이었지만 여기 카페 초록은 훨씬 더 넓게 자리를 배치하고 그리고 많은 식물들을 넣어가지고 환자분들이 지내면서 훨씬 더 힐링이 되고 뭔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쓰고 있는 원두가 부산의 유명한 카페이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였던 정주현 바리스타가 속해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원두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잘 쓰지 않는 고급 원두이지만 이제 병원 환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다른 관계자분들한테 최상의 맛과 최상의 향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초록에서는 다른 카페와는 다르게 환자분들과 그 다음에 한방 병원 안에 있다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한방차와 그리고 전통차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한길 쌍화차와 한길 십전 대보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병원의 이제 약재팀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걸로 다른 이제 그 일반적인 쌍화차나 뭐 다른 카페에서 파는 그런 어떻게 보자면은 겉만 흉내내는 그런 한방차와는 다른 진짜 처방을 받은 한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흑홍차, 내지 연근차, 그다음 우엉차 이런 것들은 직접 만든 수제차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고객분들께 최상의 맛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차와 생강배도라지차 등은 직접 저와 저희 이사님께서 만들어 온 생강청을 이용해가지고 국산 생강만 이용한 생강청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차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이나 몸이 찬 분들께 추천해드린 메뉴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직접 만든 생강차를 추천드립니다. 원래 생강이 몸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뭐 감기가 걸리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목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생강차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메뉴는 제가 직접 레몬을 가져와서 갈아서 내려서 만드는 레모네이드입니다. 다른 가게에서 만드는 레모네이드는 보통 레몬청이나 아니면 시판하고 있는 레몬 액기스를 사용하지만 저희 가게에서는 직접 레몬을 제가 갈아서 눈앞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린 차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강차에 배도라지 액기스를 섞은 생강 배도라지 차를 추천드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생강과 그리고 목에도 좋고 감기나 이런 다른 기관지에도 좋은 배도라지를 섞어서 만든 차인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그런 차입니다. 제가 카페 초록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아무래도 제가 만든 음료들을 먹고 환자분들이나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맛있다, 아 이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드릴 때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계시는 많이 오시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과 힐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제가 만든 음료들을 마시고 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내가 병원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좋구나 라고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가장 보람차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환자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 카페 초록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가게 또 다른 버전이 생강 배도라지차를 추천드립니다.
2페이지. 됐죠? 분량이 부족하다고요? 봐야죠? 알겠어. 오케이, 갑시다. 클로즈 하죠. 수고하셨습니다.